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천 소형 의용 소방대가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들.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대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때론 선제적 역할을 하여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우리 지역의 히어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그 뜨거운 마음을 품은 이들은 대한민국 의용 소방대입니다. 지역 사회의 안전 지킴이, 의용 소방대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덕분입니다. 기본적인 이론 교육부터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초기 대응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구급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수행하도록 현장 맞춤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에 대비 소방기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소방 안전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훈련의 성과는 위기의 순간 인명구조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인천 신흥 남성 의용 소방대 김경배 대원은 기도가 막힌 직장 동료에게 지체 없이 하인리히법을 실시하여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인천 계산 남성 의용 소방대 소속 박지웅 대원이 초기 화재 현장을 발견, 주민 대피와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송도 국제 의용 소방대 소속 윤혜영 대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자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 진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시리에 빠져있는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인천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소방 차량 정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화재 현장의 지휘와 진압을 위하여 2022년부터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를 발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봉사 정신으로 헌혈부터 김장,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 현장에 나타나 희망이 되어주는 우리 지역 안전 히어로들. 130여 년의 긴 세월 의용 공공의 정신으로 헌신한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 그 신념과 의로운 마음이 더해져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천 시민, 대한민국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는 의용 소방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